집합 A는 100 이하의 자연수, 네. 그의 부분집합 중에는 어떤 두 원소의 곱도 10의 배수가 아닌 수들로만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 같은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최대인 집합을 N이라 할 때, 집합 N의 원소 개수를 구하시오. 이랬죠. 어떤 두 원소의 곱도 10의 배수가 아니란 말은, 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지. 2가 있고, 5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10이 있어도 안 되겠네. 그죠? 이거 10의 배수잖아요. 그죠? 자, 그럼 볼까요? 자, 이게 지금 최대인 집합을 구하는 거니까, 뭐, 1부터 해보면 되지. 1. 2. 1, 2는 2. 그죠? 2는 4. 뭐, 안 되잖아. 그죠? 어떤 두개 곱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3. 3이 6. 3이는 3안 되잖아. 또 4. 자, 5를 하는 순간, 5, 2, 10. 안 되잖아, 이거.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6. 안 되고, 그죠? 7, 8, 9. 자, 10은 당연히 안 되죠, 그죠? 11, 그다음 12, 13, 14, 15. 자, 15하고 2를 곱하면은 30이 되잖아. 안 되잖아. 아, 이렇게 계속 적다 보니까 뭘 느낍니까? 지금 보니까 5의 배수만 아니면 되네. 5의 배수만 아니면은 이게 되는 거다. 최대가 되겠네, 이거. 자, 5의 배수 개수를 세면 되죠. 100 이하의 자연수에서 5의 배수는 20개가 되고, 100에서 20을 빼기만 하면 되네. 20을 빼면은 원소 개수 80개를 가지면 최대의 집합 N을 만들었습니다. 자, 80입니다.